구슬아 작가님의 선택도 의미 있는 선택이었을 테고요.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유들처럼. 아, 어렵다. 제가 운동만 해서 그런 건지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이제야 세상을 제대로 배워가는 느낌이 드네요. 저도 그래요. 껍질을 깼나 싶다가도 다시 비슷한 고민하고 정답은 모르겠고. 똑똑한 구준영 씨도요? 에이, 공부 좀 잘했다고 똑똑한 건가요? 가끔 쓸데없이 생각만 많은데. 그렇게 답답할 땐 동기 찬스 써요. 나 이렇게 보여도 고민 되게 잘 들어줘요. 동기 사랑, 나는 사랑. 괜찮아요? 놀랐죠? 네? 네. 마음씨는 괜찮아요? 예, 전 괜찮아요. 아무렇지 않아요? 예. 네, 다행이네요. 요즘 배달 오토바이 너무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니까. 그러게요. 오늘은 집에 가서 맥주 먹고 자야지.